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로 지금은 첫째 시간 강의인데 제1장, 자, 행정법 통론 제1장에서 하는 통칭의 부분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 초기 시험에서는 2004년도 이전에는 이런 부분 뭐 세선 그 앞에 부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이 이제 계속됐다 보니까 2014년 시험 시점이어서 지금 제1장 행정에서는 통치 행위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나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스크랩 하면서 이렇게 보셔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릴 텐데, 첫 번째 여러분들 읽어서 될 부분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여러분들 맡기고, 믿고 맡기고, 제가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판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직접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또 스크랩 하면서 교재에서 우리가 정리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리해서 드는 부분은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강인데 이 시점이 마지막 끝나는 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계속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3주만 여러분들 고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주라는 것은 습관을 말해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제2 천성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성패 여부는 여러분들 의지하고 잘 들으는 습관, 공부 습관을 갖다 지금 마련하셔서 준비하셔서 이렇게 시험 공무원 시험 공부를 갖다가 무사히 하셔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랑감, 신부감에서 1순위죠? 예, 1순위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직업적 안정성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 시작이 반이고, 자,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있어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장에서 통칭의 부분만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법 공부에 있어서 기초, 기초 소양을 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제1장 그거 보시면 행정관념이 성립 나오죠? 간단히 제가 이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근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헌법이 만들어져요. 헌법이란 것은 국민이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 국민이 이 기본권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립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는 국가 권력을 갖고 있죠. 이때 상권 분립, 권력 분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 목적이 뭐예요? 바로 국민이 기본권 보장이에요. 자, 인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들은 이런 권리만큼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 중에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만큼은 국가가 보장을 해라. 이 국가의 존립 목적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고, 그 다음에, 자, 국가는 어떻습니까? 수단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갖다가, 목적과 수단은 이렇게 서로 뒤바뀌어서는 안 되죠. 자, 이때,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권력 분립 보세요. 삼권 분립, 입법권에 의한 입법, 행정권에 의한 행정, 사법권에 의한 사법. 이렇게 해서 입법권의 입법과 행정권의 행정. 자, 입법권의 입법과 사법권의 사법과 대비해서 드디어 근대 국가에서 권력 분립이 헌법에서 권력 분립이 채택됨으로써 입법과 사법에 대비해서 이 행정관념이 나온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제가 보면 이제 행정법이 뭔가 간단히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1장이 행정인데 우리 행정법인데요. 말 그대로 이 행정법은 보세요. 행정의 조직 작용, 맞죠?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 연구 대상인 이 행정이에요. 그러면 자, 이 행정은 말 그대로 입법과 사법에 대비해서 행정은 이말 그대로 법 집행작용이에요.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내면 입법권에서 입법을 통해서 법률을 만들어내면 우리 행정권은 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갖다가 법 집행을 현장에서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법 집행을 담당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 시험을 봐서 합격하셔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시면 이 행정을 합니다. 즉, 법 집행을 한다. 자, 그런데 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국가 행정 조직. 자, 우리 국가 공무원이면 국가 행정 조직이 필요하고 지방 행정 조직이 필요하죠. 국가 행정 조직 내에 여러분들이 그 들어가셔서 국가 행정 조직 내에 여러분들 행정 기관으로서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행정 조직 생활을 한 겁니다. 행정 조직이 구성 요소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국가 행정 조직 있고 지방 행정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국가 행정 조직과 지방 행정 조직은 국가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뭘 합니까? 이런 행정 국가 행정 조직 만드는 거죠. 또 지방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뭘 합니까? 지방 행정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면 국가 행정이든 지방 행정이든 바로 여러분들 그 목적이 뭐예요? 공익 실현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공익 실현을 위해서 국가 행정으로서 법 집행을 하는데 이거 갖다가 자, 하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정을 하기 위한 그 조직이 필요하죠. 국가 행정 조직. 국가 중앙 행정 조직이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국가 중앙 행정 조직은 헌법과 정보조직법에 의해서 국가 행정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지방 행정 목적 실현 공익 실현을 위해서 지방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행정 조직법이 지정됩니다. 자, 행정 조직법. 자,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행정 조직법으로서 정보 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정 조직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뭡니까? 이제 달리하죠. 달리합니다. 여러분들 좀 공무원 준비하시는데 성인도 계시고 대학생도 계시고 자 밤새 술로 달리시면 안 되시고 공부로서 달리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자 국가 행정 조직은 왜 존재합니까? 존립 목적이 뭐예요? 공익 실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 조직든 조직이든 지방 행정 조직이든 자 작용이 뭡니까? 공익 실현을 위한 행정 활동을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활동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국가 조직 행정에 의해서 국가 행정 목적 실현, 지방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행정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국가 행정 조직에서 여러분들 국가 행정 기관으로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시죠? 지방 공무원 어떻습니까?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해서 지방 행정 기관으로서 공무원 여러분들 법 집행 기관입니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여기에 존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뭘 한다? 국가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지방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행정 조직이든 이 법이든 다 뭐에 의해서 규율된다? 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에 관해서 행정 조직과 작용에 관해서 이 법에 의해서 모두 규율됩니다. 됐고, 그래서 행정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 그 조직과 행정 조직과 작용이 있는데 이 행정 조직에 의한 국가 행정 목적 실현과 지방 행정 목적 실현이 위법한 행정 활동이에요. 적법한 행정 활동이 아니라 법에 위반되는 행정 활동이 있을 때는 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위법한 행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되면 이때 그것을 구제해 주는 법이 뭐다? 구제해 주는 법이 행정구제법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제법. 이와 같이 우리 행정법은 법 체계적으로 이렇게 논리 형문입니다. 자,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주시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것은 입법과 사법에 대비해서 행정을 배우시죠. 우리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또 조직작용도 있고 구제법. 자,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제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허가 신청했어요. 허가 거부를 한다. 또 저한테요. 허가 처분을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행정청이 위법한 영업처분을 해요. 저한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가사항 이런 거. 자, 우리 국민들의 직업이에요. 생계수단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제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처분을 받아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제 직업이자 생계수단입니다. 이것이 위법한 행정작용, 위법하게 영업허가 철회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제 생계가 끊깁니다. 제 당고 다 떨어져요. 그죠? 영업정지만 당해도. 영업허가 철회 처분을 당하면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밥줄이 끊깁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 그걸 구제해 주는 법이 구제법.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 되겠죠.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 구제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행정조직법, 작용법, 행정구제법으로서 이제 행정쟁송법. 또 영업정지처분 제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위법한 영업정지처분. 제 3개월 동안 영업행위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또 취소를 통해서 무효시킴으로써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 구제법입니다. 됐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행정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는데 국내법에 해당돼요. 국내법. 그러니까 국내법이라는 것은 한 국가 내의 공동체 질서를 기르는 법이 국내법이에요. 그러면 행정법도 당연히 국내법이 되죠. 예. 이에 대해서 국제법은 국제 공동체 사회를 기르는 법, 뭐 조약 등입니다. 조약.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행정법은요. 또 공법과 사법 중에서 자, 이 사법이 아니라 또 국제 예. 아, 이때 공법이 됩니다. 자, 공법이라는 건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 대륙법계는 전통적으로 공법과 사법 체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행정법은 공법의 일종입니다. 자, 행정 주체인 국가 등과 그 상대방인 국민, 국가와 국민을. 자,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관계. 이런 것이 이제 공법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남학생들 계신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군대 가실 분도 있습니다. 국가가요, 헌법과 병역법에 의해서, 자, 군대 가라! 몇 월며칠까지 몇 훈련소, 몇 사단 몇 훈련소로 입소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병역처분이죠. 자, 제가 싫든 좋든 가야 돼요, 무조건. 그죠? 자, 이때 강제력이 인정됩니다. 그 위반, 만약에 이때 그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상 제재를 가합니다. 이런 것이 공법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평등 관계입니까? 불평등 관계입니까? 불평등 또는 부대등 관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법 관계예요. 근데 사법 관계 봐보세요. 자, 제가요. 자, 여러분들 이제 초중 있으면 이제 뭐 미성년자도 계시고 성년도 계실 겁니다. 자, 성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이제 성년 되시고 공무원 되시면 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땅을 살 것인지, 사지 않을 것인지. 또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맞죠? 자, 이게 사법 관계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해야죠. 또 상대방도 나하고 의사가 합치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 관계는 사적 자치, 개인의 자유 의사가 우선입니다. 아,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또 하지 않을 것인지 또 어떤 땅을 살 것인지 집을 살 것인지 이런 관계가 모두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어서. 사법관계는 대등 관계인데, 우리 행정법은 대등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공법 관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놓고, 그래서 요거와 관계돼서, 근대국가가 성립하면서 이렇게, 입법과 사법에 대비해서 행정이 성립했다. 기초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행정관념이 성립해서 지금은 시험에 잘안 나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행정법 공무원의 기초 소양으로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쭉 읽어주시고, 예, 제가 말씀드렸죠? 드시고.
그다음에 02번의 행정의 의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02번 행정의 의의가 있는데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행정. 요것도 초기 2004년도 이전에 2000년 4년 2004년도부터 시험에서 행정법이 들어왔습니다. 9급에 공무원 시험에. 그전에는 7급 이상 들어왔습니다. 7급 이상 자격증하고 7급 이상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 초기 시험 2004년도 이전과 2004년도에서 7년, 뭐, 한몇년 사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잘안 나옵니다. 그렇다더라도, 여러분들, 기본 소양으로서 공부 좀 해주셔야 합니다. 아, 쭉 읽어주시고, 여기 실질적 의미 행정에 있어서, 학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조금 시간 내서 좀 읽어주시고, 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를 하셔야죠, 이제는. 저하고, 이제, 싸움 기본서가, 이렇게, 축약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페이지 되어 있으니까 시험 나올 것을 위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보시면 대피 문제 6페이지 이거 나오는데 학설고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식적, 실질적 의미, 행정, 입법, 사법이 비교해서 5번의 그 목차가 있죠. 3, 4, 5에서 5번. 이것도 시간 내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요거 잠깐 보셨고, 통칭이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통칭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칭이, 자, 본격적으로 시험은 이제 통칭이부터 나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자, 통칭이는 시험 나오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강조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권력 분립에서 자,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예, 국가작용이에요. 예, 국가작용입니다. 자, 국가작용 보시면, 입법권에 의한 입법, 행정권에 의한 행정, 사법권에 의한 사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상식적으로 국가행정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행정부 수반 누굽니까? 이 행정부 수반 누굽니까? 아, 이런들 사회에서 다 배우셨습니다. 아, 대통령이십니다. 예. 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배우시는 것은 행정부 수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법치 행정의 원리에서 자, 국회가 제정한 이 법률에 따라서 자, 우리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뭐로 해야 돼요? 뭐로 해야 합니까? 대통령은 뭐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행정 작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해야 돼요. 국민. 사인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법치 행정이, 자, 법치주의, 이게 법치주의인데, 이 법치주의가 행정 면에서는 법치 행정의 원리입니다. 행정의 원리입니다. 자, 보통의, 자, 보세요. 이걸 갖다가, 대통령의 이런 행정작용을, 자,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는 이런 대통령의 행정, 법치평입니다. 이 법치평을 갖다가 보통행정이라고 해요. 또는 일반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통행정, 보통행정, 일반행정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자, 요겁니다, 요거. 위법한 행정작용이요. 법에 위반됐어요. 법률에 위반된 행정작용에서 우리 국민 중에서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갑이라는 사람. 이, 자, 권익을 이렇게 침해해버리면, 권익을 침해해버리면, 자, 이때 어떻습니까? 이 갑이라는 국민은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권익이 침해됐으니까, 자, 이와 같이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사법 심사 누가 합니까? 우리 법원이 하죠. 사법 심사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봐보세요. 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죠. 자, 위 위법한 작용. 자, 저한테요. 저는요,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는데 음주 좀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저한테 자, 저는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한 사실이 없는데, 누가 의미를 투사를 했어요. 의미를 했어요. 의미를 해서 투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관세에서 조사 나와서 자,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 투수만을 믿고서 저한테 영업허가 철회 처분을 합니다. 자, 저는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 밥도 끊겨요. 이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럼 이때 행정구제를 해주는데, 행정구제 바로 요겁니다. 행정구제 이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 제기,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용어가 좀 바뀝니다. 용어 바뀌는데, 이것을 사법심사 청구, 사법통제 사법심사 청구가 인정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사법심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법심사를 갖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사법심사를 뭐를 대상으로 해요? 그렇죠. 이 행정작용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행해졌는데, 이 보통 행정작용이 일반 행정작용이 입법인지 적법인지를 갖다 판단하죠. 이 뭡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이 행정작용, 행정기관이 이 행정작용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자,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을 행정, 대통령의 보통 행정, 이 작용에 대한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 위법이면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시키죠.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위법해서 취소 판결을 해주면, 위법한 영업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화시키면 저는 영업을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소송을 통해 권익구제입니다. 또 이때 손해가 발생했으면 나는 손해배상 청구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런 관계입니다. 보통은 이런 관계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제1위 국가작용, 제2위 국가작용, 제3위 국가작용. 맞죠? 입법작용, 제1위 국가작용, 입법작용, 제2위 국가작용, 행정작용, 제3위 국가작용입니다. 자, 대통령이 보통이 일반 행정과 구분해서요. 봐보세요.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합니다. 제4의 국가작용. 자,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일반 행정적인 게 아니에요. 자,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자, 특징이야. 이것은 국가 최고 기관이 해요. 국가 최고 기관이 한다. 이때 보시면 국가 최고 기관인데 이 뭐예요? 대통령 돼야 안 돼요? 들어가요. 국가 최고 기관만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국회 돼야 안 돼요? 국회 됩니다. 근데 법원은 통칭이나 할수 있어요, 없어요? 법원은 안 돼요. 헌법재판소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기관으로서 누구? 대통령, 국회. 주로 대통령이 통칭을 합니다. 국회가 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자, 대통령이 주로 합니다. 자, 이런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자, 사법심사를 배제한다. 배제한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통치 행위를 인정하는 실익은 바로 주로 통치행위는 대통령입니다. 물론 국회도 예외적으로 몇 개는 할수 있습니다만, 이때 보시면 대통령이 주로인데, 통치 행위를 인정하는 실익은 대통령이 보통 행정작용 모두 사법심사 대상되죠. 이건 사법심사 대상돼요. 보세요.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데, 심사 대상이 되는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이 통치행위를 갖다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위법이다 판결을 해봤자 법원에서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강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이 사실상 보시면 3부 요인 중에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중에서 누가 자, 탑입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이와 같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이론이고 그 실익은 보통 행정작용과 구분해서 이와 같이 통치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데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제4의 국가적용은 독일에서 얘기해요. 독일에서 제4의 국가적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내용 아시겠죠? 이제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거 하시고 나머지 책은 이제, 자, 제가 판서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 방향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책을 읽어서 될 부분은 여러분들 읽으시고 제가 책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책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통치행위 03번에서 통치행위에 의해서 개념 개념에서 자, 책 정리하겠습니다. 개념에서는 여러분 세 번째 줄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밑줄.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하고. 자, 논의 전제 보세요. 논의 전제 보시면, 자, 통칭이를, 자, 통칭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때 보시면, 논의 전제 양거로 2번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세 번째 줄 끝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괄주의 밑줄. 자, 그 다음에 공권력 발동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밑줄. 요것만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 보세요. 대통령이, 보통 행정 쟁송에 대해서는 모두 사법심사로 대상으로 온다.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행정소송상이 개괄주의 같은 말이에요. 자, 대통령이 보통이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 다른 말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이 이 일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사법심사로부터 배제하는 행위로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인가가 논해집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보통의 행정작용은 모두 이것이 위법일 때는 행정상 손해배상이 대상이 되는데 사법심사 대상으로부터 배제되고 또 국가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는 보통에 보시면 그 전제가 사법심사, 대통령이 보통 행정작용에서 사법심사 인정 또 이것이 위법한 경우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을 때 인정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 전제로서 이두 가지가 인정돼야 이런 사법심사 배제 또 국가 배상 책임 배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자 외국에서 외국이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에서 프랑스 자 프랑스에서는 통치행위를 합니다. 해서 프랑스에서 동남아 1번 벨기에 3개 통치행위는 프랑스 국참선의 판례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거리 1번 자 프랑스 국참선의 판례를 통해서 성립 발전했다 밑줄. 자, 그다음에 독일에서 독일 보세요. 양가로 2번. 독일에서는 동남아 2번이 중요합니다. 행정 소송 사항의 개괄주의가 채택. 자, 동남아 1번 보세요. 여러분들. 통치의 논의 전제가 뭐예요? 아니, 대통령이 보통 행정작용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오는데 이로부터 배제된 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그죠? 아, 이것은 바로 행정소송상이 개괄주의가 채택됐을 때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상이 개괄주의를 채택했을 때는 논의 실익이 없어요. 참,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를 채택했을 때는 열기주의가 뭐냐면 대통령이 일반 행정작용 중에서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수 있는 사항을 9가지, 10가지, 10가지, 7가지, 9가지, 10가지, 10가지 행정소송법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한정해서 딱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행정소송사항이 열기주의에서는 대통령이요, 자기 이런 고도의 정치행위를 행정소송사항으로 이렇게 행정소송법에 행정소송이 대상이 됨을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않죠. 행정소송사항이 열기주의에서는 그래서 위정자가 통치행위를 갖다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할 리가 만무해요. 허기 때문에 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통칭이를 논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중문 양가로 2번에 1번, 2번 나옵니다. 이런 점들을 읽어서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자, 해서 해놓으시고 이제 일본, 영국, 미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는 양가로 4번 영국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대권행위라고 해요. 통칭이를 대권행위를 하고, 양가로 5번 미국에서는 세 번째 줄 보세요. 대표적인 것이 루더 대 보든 사건.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줄 끝에 대표적인 사례가 루더 대 보든 사건. 이게 바로 통칭이를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첫 판결이었습니다. 의의가 있고. 자, 통칭이 인정 여부에서 학설 보시면, 긍정 사례 보시면, 프랑스는 사법주의설, 그 다음에 미국은 권력분립설 또는 내재적 한계설, 독일, 일본은 자유재량설, 재량행위설, 영국은 대권행위설, 독자성설 있죠. 이 학설 이름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정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부정설이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설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이, 자, 중요한 것은 통치행위 부정설이 논거. 중요합니다. 긍정설이 논거는 앞에 보셨죠? 뭐, 대권행위설, 뭐, 그죠? 권력분립설, 이런 게 이제 이름적, 긍정설이 이름적 논거, 네, 논 겁니다. 그런데 통치행위에서 보시면, 그 부정설 보시면, 부정설이 논거가 첫 번째,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되어 있고, 두 번째 줄 보세요. 행정소송상이 개괄주의입니까? 열기주의입니까? 통칭이 부정설이 논거는 행정소송상 개괄주의입니다. 혹시 열기주의면 틀려요? 열기주의면 틀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정설이 논거 별표 3개. 열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인정범위 헌법 규정하고 기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인정범위에서 헌법 규정. 자, 우리 국회 제가 말씀드렸죠. 주로 대통령이 통칭을 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는 예외적으로 몇 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이 자격심사, 징계, 제명, 처벌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죠. 예, 이게 사법심사 배제하고 있죠. 이게 바로 통칭입니다. 국회 갈수 있는 통칭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기타 여러분들 통칭이를 볼수 있는 거 보기 어려운 거 별표 3개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에서 집중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통칭이를 보기 어려운 거, 통칭이로 인정되는 거, 인정되지 않는 거에서 통칭이로 보기 어려운 거, 예를 들면 선거성은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선거 행위에 대해서 선거성, 즉 사법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통칭이가 아닙니다. 꼭 아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기 지금 헌법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 의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자격심사 징계 의결은 우리가 헌법 제64조 1항이 헌법 규정 자체가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통치행위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이 징계 의결 등은 헌법과 같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이 뭐 자격심사라든지 징계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통칭이가 아닙니다. 참잘 나옵니다. 흐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체적 예가 5번. 그래서 인정범위 별표 3개하고 구체적 예가 별표 3개입니다. 법원이 또 헌법재판소가 통칭이로 인정한 거, 부정한 거. 자, 예를 들겠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면권 행사이죠. 사면권 행사는 국가 원수거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고도의 정치적용이에요. 사면권 행사. 자, 이에 대해서 통치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통치행위로 인정해서 사법심사를 배제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개최행위는 뭡니까? 개최행위 자체는 통치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법심사를 배제했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를 위한 대북송금행위. 대북송금행위는 또 통칭이를 안 봐서 사법심사를 해서 그 당시에 박지원 문화부 장관이 이렇게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 행위는 통칭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송금행위는
통챙이와 분리해서 통챙이와 분리해서 통챙이 통챙이와 분리해서 그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을 했습니다. 사법심사에 대상을 해서 박지원 장관이 현행법 위반을 해서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이건 헌법 내용 이건 헌법 내용입니다. 판례 내용입니다. 자, 되겠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번, 2번 다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그 판례도 받으시고 통챙이 주체를 말씀드렸고 행위 주체 말씀드렸고 자, 통챙이 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해요? 판단 주체 6번에 2번 양가로 2번 판단 주체. 통챙이 권자는 통챙이 주체는 대통령 국회가 되죠. 법원 안 됩니다. 근데 통챙이인지 아닌지는 판단 주체는 누굽니까? 법원이 법원만 됩니다. 사법부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좀 해놓으셔야 돼요. 판단 주체에서 자, 여러분들 법원이 자, 사법부 밑줄 사법부만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통치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헌법 등의 의한 구속, 정치적 법률 분쟁의 문제, 그 다음에 가분행위 이론. 자, 가분행위 이론 말씀드렸죠? 통치행위와 그 집행행위를 분리해서 통치행위, 남북정상회담 개최행위, 이건 사법심사 대상으로 배제하고, 통치행위니까 배제하고, 그 집행작용인 대북송금행위는 구분해서 현행법 위반을 해서 그 집행작용을 갖다가 심사했습니다. 이게 가분행위 이론입니다. 보셨고. 자, 그럼 여러분들, 처음,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이,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사법통지가 인정 안 돼요. 그러면 통치행위는 무죄인 자유인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로 해결해야 돼요. 이 통치행위 이론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등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에 의한, 국민에 의한 정치적 통제가 인정됩니다. 맞죠? 국회에서 탄핵한다든지, 또 우리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안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적 통제. 자,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사법통제가 배제되지만 뭐가 인정된다? 아, 그렇죠. 정치적 통제로서 국회에 의한 통제와 국민에 의한 여론에 의한 통제가 허용됩니다. 이것만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금전적 구제의 가부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행정소송, 즉 사법심사로부터 배제되고 행정소송, 즉 사법심사로 배제되고 또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손실보상도 그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심사, 행정소송, 그다음에 금전적 구제의 가부에서 국가배상 책임이라든지 손실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치행위가 이제 이만큼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행정의 분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처음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와요. 근데 가끔 4,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최근에 06년에 나왔던 문제였고 요거는 여러분들 시간 내서 봐주셔도 됩니다. 봐주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여러분들 조금 길어졌는데 통치행위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자 1장에서는 통치행위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방향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호흡하면서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고 제 2강에서 여러분들, 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